사랑과 봉사 정신을 실천하는 인재, 교회와 학교,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지도자를 키우고 있는 베제는 1885년 아펜젤러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베제학당의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1889년 베제학당의 교실에서는 미국인과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이 한국 사람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로써 베제의 글로벌 교육은 이미 120여 년 전에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베제학당은 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교육에서 벗어나 생리학과 화학, 지리, 음악, 체육, 그리고 군사교육까지 다양한 과목을 통해 전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베제의 이런 다양한 교육의 시도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진정한 근대인을 만들어내기 위한 아펜젤러의 노력이었습니다. 이런 아펜젤러의 자유주의 교육은 당시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의 밑거름이 되었음은 물론 독립운동과 개혁사상을 전파하는 데 베제학당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고유 문화 위에 근대 문명의 지식과 기독교의 진리를 내려놓았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탕으로 학교와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큰 인재, 섬기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온 생일을 바쳤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베제인은 더 크기 위해 더 낮은 자세로 남을 섬길 것이며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지식과 문명의 씨앗을 세계라는 땅 위에 뿌릴 것입니다.